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울러 5월 31일 주일은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째가 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산하 5만 4천여 교회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주님, 5월 31일 주일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주일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며 주일의 성수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